자, 카누 라떼님 어서오세요. 아, 채팅창 보니까 골 때리네 지금. 얘기 좀 들어보게. 얘기 좀 들어보게. 부활의 깃털 이런 것도 있는데요? 부활의 깃털. 하, 이를 어쩐다. 그래, 이걸 어쩌냐? 이걸 어쩌냐 그래. 이걸 어쩔 거야 그래. 서버라도 늘려놓든가. 한계가 뭐냐. 잠깐만. 자, 로로피님 어서오세요. 네, 지금 단일 서버요. 나 이거 퀘스트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때립시다 그냥. 아, 니꺼 내꺼 어딨어? 자, 여러분 이제 멘토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공 필살기가 바뀌었어요. 자, 화려한 필살기를 보러 갑시다. 가자 주인공! 뭐했어 너? 아이템 줍는 키가 스페이스거든요 여러분. 예, 아이템을 주우면 아이템이 나타났다기 위해 아주 기뻐서 점프를 멈추지 못하는 주인공이죠. 물겨. 펄쩍펄쩍 뛰는 것 같아요. 마치 손녀딸을 안고, 예, 펄쩍펄쩍 뛰는 느낌이죠. 아이템 안 나왔네? 물겨. 리자드? 협곡 리자드라는 게 나오나봐. 누구? 정식은 4월 말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로 500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PC방에서 한다고요? 아우. 2시간 동안 글만 읽다 가실 텐데? 트리 오브 세이비어요? 에이, 간 뚜껑 여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다가 팔았다던데. 아, 일본 판 게 아니라 일본에다가 지금 수출했다던데. 저희 자영하고 저희 누나가 연애할 당시에 라그나로크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트리 오브 세이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컴퓨터도 하나 더 사시고요. 예, 모든 준비를 하면서 SSS까지 달면서, 예,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기다렸죠. 그리고 예, 한 달이 지난 후 저와 술을 한잔하면서, 예, 역시 지금 저와 같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옛 추억을 느끼고 싶긴 했지만 예전에 그 노가다를 다시 하고 싶진 않았다면서. 왜 좋지 못한 추억만 다시 떠오르게 만드냐면서.
뭔가 정식 버전이라는데 테스터가 된 기분이라면서. 자, 신소. 야,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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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엄청 빨라요. 예. 걔다 날라다녀. 그래픽 많이 좋아졌는데. 하긴 킹오파 14도 계속 보다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이씨. 눈이 적응되는 거야. 야, 여기가 완료라는데 어딨냐? NPC는 어디 있는 거냐? 예.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완료가 얘가 아닌데?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 저 있구나. 아까 안 보였잖아. 하, 일을 어쩐다. 그럼 어쩌겠니? 5랭크까지 찍어야 되는데, 잠깐 5랭크까지 찍어야 되는데 5분 남았어. 하, 일을 어쩐다. 야, 5랭크까지 찍어야 출첵이 된다며. 아이디 뭘로 적었는데요? 설마 아까 저건 아니죠? 포림님, 지 흑태자 S님은 아니시죠? 그분 지금 멘탈이 그냥 가루가 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왜 남의 아이디 가지고 노려? 그 이름 가지고 놀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뭐 이름을 아이디를 욕을 적었어. 뭐 남을 우러가는 걸로 적었어. 상호 비방을 했어. 아, 뭐 사람 너무해, 진짜. 섭섭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감성이 예민해지는데. 신용카드요? 그럼 위험한 걸 만들어도 돼요. 아우. 그래요? 그거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거야? 제가 PDT폰이라 적으면 멋있겠다. 카드 낼 때마다 피식 웃는 거 아니야? 썩을 놈들. 예, 실질적으로 아이타님 자체가 그거예요. 화염 리자드가 어디 있는데? 예. 성함을 그대로 일본 발음식으로 읽으면 예, 아이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먼저 때려. 왜 아이템 안 주냐? 여섯 마리가 있다는데? 응? 과연 리자 좋아. 본스타인 절로 가. 몹이 왜 이리 없어? 아, 너는 또 왜 쓸데없이 웅장해? 와, 여러분, 풀. 바람에 흔들려, 바람에 흔들려. 이야. 구름 봐요.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여.
저는 이제 예, 날씨가 좋지 못한 것까지 표현하고 구름 한 점, 구름이 너무 많아서 나루토 우즈마키가 있는데? 여기 근처에 이제 유황 그 인페르노 감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유황 때문에 아마 하늘이 저런 색이다라는 설정이지 않을까? 궁금이 유추해 봅니다. 예. 눈이 녹아내릴 것 같은데? 디비전도 그거 아세요? 아이타님? 그래픽 안 좋다고 까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디비전이 그래픽이 안 좋다고 까이는 게임입니다. 자기들 처음에 이제 그 게임쇼에 나왔던 거랑 예. 네. 그래픽이 달라졌다고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예. 예, 영재인님. 이거 그래픽 깔라면 될까요? 시라노는 이렇게 가는 건가? 태도요? 태도는 끝났지 뭐. 크로스 일단 북미판은 정말 된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보죠. 여름쯤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면 북미랑 같이 나오면 좋을텐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몬스터헌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픽 깔 때로 다 깔아본 게임인데 모노니 게임성만 좋으면 돼요. 재미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픽 뭐 모노니 유저가 그래픽 뭐 무슨 그래픽이야. 그래픽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필살기가 난무하고 멋있던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떨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강부의 부탁이라는데 강부가 어디냐? 12시 지나버렸군요. 아, 나 이거 액트3까지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추천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12시 지나자마자 추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보통 조금 예, 지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퀘스트 완료가 여기가 아니야? 강부의 부탁. 아니야? 아니야? 야! 리자드 잡는 건 어찌 됐어? 달리자. 신속이에요, 신속. 엄청 빠르지?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죄다 점프하고 다니네? 아유, 미연신님도 와봐서 물어봐야 되는데. 과연 이 캐는 남캐인가 여캐인가? 그렇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아, 텔포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이제 던전 같은 데 앞에 가면 이거 시공 군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 웨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처음엔 찍어요, 저 가서. 던전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던전 들어가면 좀 나아질 거야. 던전 들어가면 이 렉이 좀 없어지겠죠? 뭐 사람들 아직도 닉네임 가지고 까고 있냐? 새로운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아, 상처받게 사람들 너무하네. 아수라 사는 호스트 그런 식으로 이름 짤 수도 있지. 왜? 진짜 무슨 초등학교 막 유치원도 아니고 애들이 막 이름 가지고 놀리고 그래. 아, 얘 말고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포림님 어서 오세요. 자, 던전. 잘 봐도 이걸 시공 균열이라고 해. 시공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균열 같은 거지. 내 마음하고 비슷하네.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영자 에너지를 주입하면 시공과 아, 던전은 있게 돼. 시간의 모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모래가 없으면 던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시간 나침반과 다른 점은 시공 균열이 있는 장소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건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 그리고 영자 에너지를 위해 시간의 모래가 필요하다는 점이야. 시간의 모래가 필요하대요. 이 균열은 유황 동굴과 연결된 것 같아. 자, 뭐다? 시간의 모래는 뭐다? 하나의 균열 안에는 인과에 따라 여러 시공이 연결된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잘 선택해서 들어가. 자, 동민투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로카누로와 애니를 찾아야 하니. 벤줄 씨의 말대로 1263년 84일의 시공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시간에 오래. 지금 더 과거이로나. 자, 티티톤이 어서 오세요. 특별히 위험한 일은 없겠는가? 어렵다면 에스카토스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로도 충분해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아이의 그림의 능력을 사용하죠. 그림아? 내가 변신하는 거? 쉽게 말해서 신체를 변형하는 능력. 즉 변신 영자를 사용해서 신체의 그림하는 네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해야. 아무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예, 호객님. 그림하는 캐시템입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잠깐만, 지금 아르카나가 몇 개나 있지? 몇 개 더 있어? 힐러라도 배치를 해야지. 오, 조엘이야. 코스트가 많다고? 조엘 안 돼, 그거 빠져. 힐러를 넣어야 돼. 배치 완료. 공격 강화. 공격 강화로 갑시다. 야,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 들어가자. 시간을 모래 지금 저 7개 있는데 여기 한 개 쓴대요. 던전을 들어가는데 돈을 내야 되네. 왜 지금이야는 읽어주지 않는 거지? 자, 이 사람 아님 어서 오세요.
예, 그 김영태 작가 쪽하고 예, 그쪽 그 같은 뭐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쪽인 걸 알고 있어요. 일러스트 팀은 지금 극찬을 받고 있죠, 사실. 클베 때부터 일러스트는 진짜 극찬을 받고 있어요. 또 로딩이냐? 자, 인던에 들어왔어요. 엘지요? LG 정도면 후하게 쳐준 거 아닌가? 아, 전투는 스피디해졌네. 아, 이제 전투가 들어가죠. 에프가 전투 시작이고 후퇴는 뭐지? 후퇴가 뭐야? 후퇴를 알려주라고. 아, 지가 전투 중지. 오케이. 아,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되나? 누군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아, 이제 말도 꼬인다. 저에게 포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자, 화면을 최대한요? 오! 여러분, 돌 그래픽 봐요,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일러스트도 없어.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예전에는 전투 시작하면 그냥 멈춰가지고 오래 싸웠는데 애들이 빨리 죽어요. 지금 엄청 빨리 죽는 거예요, 이거. 아이템 안 나왔어. 아, 이벤트 씬이었구나. 어, 뭔가 했어요, 잠시. 엔닐? 그쪽에 있는 거 엔닐이야? 노엘! 무사했구나. 걱정했어. 그런데 로카르노는 어디에 있어? 날 도망치게 하려고 몬스터와 싸우고 있어요. 뭐? 그 건방진 로카르노가? 아, 졸려! 오, 보스! 여러분, 보스죠.
않을까? 야, 화려한 보스죠, 이거? 살았다. 아까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는데. 빨리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어. 지금 바로 에스카투스로 가는 문을 열어줄게. 노엘은 같이 돌아가지 않나요? 세픽스 마을로 돌아가서 너희를 구출했다고 알려줘야 해. 알았어요. 자, 세픽스 마을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쿵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군. 켈베로스인가? 켈베로스? 왜 이런 곳에 켈베로스가? 위험해! 빨리 도망쳐야 해! 괜찮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이 녀석을 데려온 거니까. 너 나 막 부린다? 그리마를 변신해서 저 괴물을 없애버려! 캐시를 결제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객님, 캐시가 부족합니다. 캐시가 부족합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도망가는 과정은 나오지도 않아.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고등학교 때 윤리 수업 듣는 것 같아. 아. 할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좀 괜찮은가? 예, 푸스토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동안 엉그리마로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힘이 역류하는 바람에 잠시 기절한 것뿐이에요. 화병이 나서 그래요. 엉그리마. 임페르노에서 그리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했던 것도 그 힘이었지? 그런데 자네의 힘으로 계속 안정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군. 자네에게 부족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불안정할 수밖에요. 아, 결제 안 했다고 구박하는 거 봐. 기껏 데려왔더니 왜 그리마로 변신하지 못하는 거야?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내 핸드폰 꺼낸다. 굳이 심하게 말할 건 없지 않나. 게다가 켈베로스라니. 그게 왜 난데없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유황 동굴에는 암흑신들의 봉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네. 그 영향일지도 모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버슈타인 길드장님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연구 길드의 수장이시니 이런 쪽으로 조예가 깊지. 아, 예, 가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두란. 지금 당장 연결해보죠. 길드장님, 지금 영재 통신 가능해요? 이거 노엘량 아닌가? 자네가 날 찾다니 드문 일이군. 기쁘긴 한데 무슨 일인가? 새 멤버가 그리마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신이 안 됐... 참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군. 결제착 대부분 재밌겠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긴 하네만 대부분의 경우 영자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네. 변신하는 당사자의 정신이 불안정하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해서 암? 몸속 영자 상태가 불안정한... 해결 방법은요? 당장은 알 수야 있겠는가. 조사해본 뒤 방법이 발견되면 알려주도록 하지. 그동안은
그리마로 변신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낙하. 지단이 분해. 얘 쓸데없는 애가 되어버렸어? 지금의 전력으로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네. 힘을 기르는 것이 어떤가? 힘을 기른다고요? 그렇다네. 전력을 강화하는 걸세. 안 나오나 봐요 이제. 전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들어올 만한 크로노너츠가 있을지. 아르카나를 훈련해보는 건 어떤가? 카드 뽑기. 그렇지. 아르카나를 훈련할 수 있었지. 자, 티가님 어서오세요. 당장 해보도록 하죠. 잠깐 기다리게. 아무래도 훈련하기에는 아르카나가 약간 적어 보이는군. 그래서 결제하라고? 세픽스 마을로 가서 벤조이를 만나세. 그가 가진 여분의 아르카나를 얻도록 하지. 그러죠. 우선 세픽스 마을로 돌아가서 벤조이를 만나자. 아, 이제 레벨 5 같은데? 오! 레이스 카드? 이게 뭐지? 총이야 총! 코스트 1이잖아! 아 코스트가 지금 얘가 2나 먹어? 빼. 기분 탓이죠. 자, 성우님 어서 오세요. 코스 3밖에 안 돼? 와. 예, 어서 오세요. 황미라요. 얘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얘들 또 이제 갑자기 서버 종료하는 거 아니야? 서비스? 아, 빠르게 가죠. 그래놓고 이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 요즘 게리성인가? 빠른 이동이 있는데 활용해야겠죠. 예, 개발은 좀 오래 걸렸다고 들었네.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유를 열고 관리창을 연 다음에 레벨업 시키라고? 소부를? 소부. 아, 얘가 소부군. 렘브렌트가의 명예를 걸고. 저는 클로즈 베타 때도 했었는데요. 예. 이게 곰펠님 어서 오세요. 아이템 창 열면 튕겨. 훈련 창 열면 튕겨. 좀 더 기다려볼까요? 뭐랄까, 근데 그 1차 클로즈 베타와 2차 클로즈 베타 때를 생각해보면 갈수록, 예, 지금 계속 이래요. 갈수록 발전하는 가능성은 있는데. 야, 여기서 훈련 탭으로 안 넘어가지면 내가 도대체 이거 무슨 수로 진행을 하냐.
뭐 일단 그래픽은 그래픽이라 치도 쳐도 타격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뭐 그냥 저 동네 날려버리고. 뭐 포환상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죠. 창세기 전이 양대 산맥이었다고 불렀을 때니까. 아, 랭크 5까지는 가보자 제발. 아, 로딩도 왜 이리 길어? 로딩이 긴 이유를 알고 싶어.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래픽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베타를 할 때마다 굉장히 발전이 많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긴 했어도. 예. 그랬던 생각이. 얘들이 3차 클로즈 베타까지만 하고 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연기애님 안녕히 주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창세기전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냥 팬으로서 많은 분들이 3차 클로즈 베타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이 정도면 베타를 한 번 더 하고 나면 충분히 게임이 재밌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게임 자체 기본적으로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과금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이는 점이 안타까웠고. 예, 자기들은 과금 요소를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그건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무기 주면 뭐하냐. 못 끼는데. 제가 봤을 때 급하게 된 게 맞아요. 얘들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예,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계속 투자는 받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해졌겠죠? 어? 카드를 이제 카드를 먹고 레버업 하는 게 아니네? AP라는 걸 먹네요? 네, 이제는 카드를 먹는 게 아니에요. AP가 골드하고 다른데? 불안해집니다. 전투를 통해서 얻는 경험치겠지? 캐시 아니겠지? 아, 이제 최적화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이게 또 이제 아르카나별로 퀘스트가 따로 있어요. 아르카나 퀘스트. 자, 이벤트 한번 봅시다. 예. 조상의 한을 풀어달래요. 이프리트. 화연 갑옷의 진을 활약할 때래요. 수락하고요. 이걸 왜 하느냐. 이걸 다 하면 아오 얘들아님 어서오세요. 예, 메디치 카드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냥 보상이 있는 걸 알아요. 자, 이꾸요님 어서 오세요. 아네모네 갑자기 퀄리티가 확 다른데? 네. 자, 초코사라다님 어서오세요. 퀘스트를 수락받고 밀레를 각성시키라고? 얘 뭔데 이거 이렇게 있어 이거. 각성 내장이 있어야 각성이 돼? 같은 게? 한 장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카드가 4장 필요하니까 총 5장이 있어야 각성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만. 자, 안본필수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 나온 겁니다. 같은 종류의 카드가 5장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스킬 하나가 추가되죠. 저게 랜덤으로 붙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선 창세기전 예, 4이자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이제 오픈 베타를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아, 어제부터군요, 따지고 보면. 킬러 뽑아야 돼.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예, 소프트맥스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게임이죠. 실제 최윤기 실장이 있고요. 뭐 치맥이죠, 그냥 뭐. 반갑네. 아, 술 땡긴다. 아, 그래, 지금 몇 개월이나 했는데 그 사이에 뭘 바꾸겠어, 얘들이, 그래. 전투 그대로고. 인터페이스 이런 거 좀 좋아지긴 했는데. 동선 이런 거 좋아졌다 쳐도.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예, 제 컴퓨터로는 느려서 지뢰찾기도 못 돌리죠. 참, 내 미치겠다 진짜. 아, 최적화 어떻게 한 거야 이것들 진짜. 캐릭터 돌아가는 거 보소. 자, 태연님 어서 오세요. 아, 제 컴퓨터도 다행히 낫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새로운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예, 전투가 맞습니다. 이제 전투 하러 갈게요. 하얀 갑옷의 진. 배치 완료. 기왕이면 힐러를 넣읍시다. 킬러겠지? 자, 들어가자. 예, 안보험님, 제가 그 클로즈 베타 때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금남단님 어서 오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예, 졸면서 방송을 했어요. 일단 이벤트는 그냥 비주얼 노벨이고요. 예, 전투는 그냥 서서 전부 다 이러고만 있고요. 아, 좋은 수면세죠. 온라인 게임의 전설은 아니죠. 패키지 게임의 전설이니까. 전투가 진짜 너무 심해, 이거는. 그러니까 전투는 지들이 손을 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클로즈 베타 때보다는 정말 빨라진 거예요. 클로즈 베타 때는 이거보다 느렸어요. 애들이 피도 덜 깎았고요. 데미지도 약했어요. 네, 스킬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동 전투가 아닙니다. 스킬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허리엄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 몬스터 헌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픽으로 까진 않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픽은 어쩔 수 없다 치죠. 그래픽은 어쩔 수 없다 치죠. 예, 이때랑 변화는 없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네,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플스 2 때랑. 네, 뭐 그래픽은 그렇다 치죠. 그래픽이 다는 아니니까. 저도 그래픽을 이렇게 따지는 타입은 아니니까. 지금 이미 채팅창에 욕밖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채팅창을 가린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요. 다들 내 추억을 돌려내란 시기라서. 자, 홍염의 린님 어서오세요. 채팅창이 밑에, 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놈의 채팅창이 여러분 보세요. 단축키를 가립니다. 어떻게 옮기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옮기는지도 모르겠어. 나 지금 단축키를 가려요. 안 옮겨져. 이것만 들으면 이것만 따로 나와. 자, 죽었어요. 살릴게요. 이건 늘리는 거고요. 예. 어떡하려 그래? 아, 어떡하려 그래? 소매. 아, 나 여기 잡 진짜. 아, 어떡하려 그래 진짜. 아, 블라인드가 걸리셨군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쪽 가지마! 그쪽 가지마! Shift F 누르면 1점사를 한대요. 주자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시다. 제가 정말 2차 클로즈 베타를 하면서 일주일간 하면서 강군했거든요. 얘들 니들 이러면 안 된다고. 뭐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본은 액션 게임이고 이건 온라인 게임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쳐도 아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진짜. 복수해주겠어. 전멸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일단 뒤로 빠질게요. 힐러를 넣어야 되겠어. 네, 제가 선발 주자가 됩니다. 전투 안 풀리나 봐. 카드를 강화하고 카드를 뽑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아르카나라는 건데 얘들은 아르카나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카드라고 하지. 아 그래요? 사기가 부족합니다. 특혜님 내일 다시 보세요. 사기가 부족합니다. 이거 오픈이 8시였어요. 드래프트게임. 사기가 부족합니다. 예. 사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게임이 오픈되기 전에 주가입니다. 자,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8시에 오픈했어요. 자, 기쫄림 어서 오세요. 아이템 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야. 설마 캐릭터마다 야, 캐릭터마다 아이템 장착은 아니야? 뭐야 이거? 야. 자, 호루미님 어서 오세요. 야, 장비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동폭주광 815님 어서 오세요. 이거 뭔데 이거는? 예, 지금 오픈 베타입니다. 예, 오픈 베타예요. 한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카르타 좋아. 이거 뭐야 이거? 예, 오픈 베타인데 요즘 오픈 베타도 다 그게 있죠. 실제 여러분 보시면 S코인 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 예, 샵이 있죠. 샵 탭이 있죠. 모르겠어요. 일단 한 달 동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출석 이벤트가 한 달이니까 제가 한 달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한 2주 하겠죠? 아, 팝판 14는 진짜 잘 만들었던데. 자, 힐러요. 힐러 이제 힐러가 왔어요. 예, 한국 수업이 좀 늦게 열렸죠? 퀘스트 목록은 웬이 됐죠 지금? 야, 닌 이거 왜 가리냐?
물론 이렇게 하면 물론 이거 이제 그 물음표를 이걸 원래 이걸 누르면 뒤에 있는 이거 그 물음표를 없앨 수 있긴 한데 네,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누군가 좀 알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저 뒤에 있는 단축키를 누르고 싶어요, 여러분. F10 이전 거는 눌러지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채팅창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메인 탭을 올리면 올릴 수 있구나. 드디어 알았어. 이야, 멋진데? 쩔어. 드디어 단축키를 쓸 수 있어. 오, 드디어 단축키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오. 메인 탭을 누르는 거였어, 메인 탭. 야, 내가 멍청했네. 내가 멍청했네. 우리 소맥님께서 저런 시스템을 안 넣어놨을 리가 없지. 왜 처음부터 저렇게 해놨겠어. 메인 탭을 눌러서 움직이라고. 처음부터. 에이, 그래. 단축키 4개 정도는 깔고 가야지. 이런 게 다 페널티 아니겠어? 자, 지팡님 어서오세요. 사기가 부족합니다. 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 사기가 부족하지. 사기가 부족합니다. 얼마나 더 사기를 쳐먹으려고. 자, 뽕냥님 어서오세요. 양심은 안 부족하냐? 안돼 안돼 안돼! 내가 미쳤다고 채팅을 열어놨어. 보통 5배에서 크게 바뀌지 않죠. 예.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죠. 이놈들 3차 클로즈 베타 안하면 3차 클로즈 베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전투나 이런 부분은 못 고칠 거라고. 결과적으로 전투 이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퀘스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인터페이스가 편해졌다고 하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아니니까 안 되면 리메이크라도 하든지. 사기가 부족합니다. 이건 어떨까? 들리는 얘기로는 마그나카르타 풀스 버전이 명작이라던데. 이건 어떨까? 자, 힐, 힐. 예. 그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예, 이거는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깔리지가 않더라고요. 마그나카타 1 예판을 했는데, 예. 마그나카타 예판은, 예, 설치가 되지 않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예, 소프트박스 게임입니다. 출석 체크가 드디어 됐네요. 예, 패치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는 제가 컴퓨터가 문제인 줄 알고
윈도우만 10번 깔았다 지웠거든요. 그때 그 아 저는 보같은 사과 좋아할 판도 있어요. 자, 제가 방송하면서 웬만한 거 다 정품을 쓰는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쓰고 나쁜 놈이에요. 모바일 게임이라니까.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일단 출석 체크는 됐네요. 자, 라이가트님 어서오세요. 이건 어떨까? 팔라딘이요? 이건 어떨까? 얼마 주고 팔라나? 랜덤박스가 더 랜덤박스겠지? 카드는 어떻게 뽑냐면요, 영자 조합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 이렇게 조합을 시작하면, 예. 여기 시간이 표시가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아직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1판은 나왔어요. 저 제한 시간도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영자 가속기라는 것도 있어요. 제로 들어가고 뽑고 랜덤이고 영자 가속기 쓰고. 그런데 절대 카드 관련해서는 예, 현금 캐시 템을 안 팔 거라고 소맥이 단언하긴 했는데요. 이건 어떨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누구보다 돈이 급한 게 소맥일 텐데. 판교판은 4월 12일인가 쯤으로 알고 있어요. 사기가 부족합니다. 사기가 부족합니다. 어떤 거요? 아니요, 저는 차라리 얘들이 대놓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냐는 거죠. 이건 어떨까? 사기가 부족합니다. 자동 전투 모드요? 기본적으로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 전투가 되긴 합니다. 자, 1타 영화관 사장님 어서오세요. 근데 문제는 요즘 카드 게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극악한 드랍률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드랍률 때문에 욕을 먹죠. 바닥에 점선요? 예, 얘들 타겟팅된 상대예요. 얘가 얘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이유가 한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돈을 2천만원을 들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죠. 제 생각엔 성우님 그건 나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카드 시스템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요즘 예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랜덤 박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게요. 살라딘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살라딘이가 나왔으니까 살라딘이 나오는 살라딘 카드를 그냥 팔면 안 되고, 파는 게 아니라 살라딘 카드가 나오는 박스를 팔아요. 근데 그 박스에 살라딘이 나오는 확률이 1%가 안 된대요. 자기들 말로 0.1%라고 하는데,
예. 요즘 카드 게임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드랍률. 자, 히터맨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카드를 하나 뽑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뭐 게임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온라인 게임들 대부분들이 다 랜덤 박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을 포함해서 랜덤 박스로 되는 게임들 대부분은 확률을 예, 1% 미만이라고만 적어놓고 정확한 확률은 예, 공개하지 않으면서 과금 유저들의 기본 규제 과금 저도 예, 이것저것 카드 게임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돈 안 내고 게임할 생각은 없어요. 돈 내고 정당하게 내고 하는 걸 좋아하는 쪽이니까 그래도 그게 몇 백만 원씩 써야 된다는 건 좀 심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네, 지금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게임이. 던전을 들어가는데도요. 던전을 들어가는데도 시간의 모래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누나님 어서 오세요. 예, 던전을 들어가는데도 지금 시간의 모래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과금 요소가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차라리 자기들이 저는 오히려 정액제 게임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모바일 게임처럼 보이지만 모바일은 아니고요. 예, 그 어제 저녁 8시부터 오픈한 창세기전 4입니다. 이게 랜덤 박스가 진짜 아 너무하는 것 같아. 그 세븐 나이츠 같은 경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까 예, 그러니까 유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께 유저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단체로 무과금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저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 중에 한 마디가 뭐였냐면. 어떤 캐릭터의 그 박스 카드집을 뽑는데 카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캐릭이 안 나온다. 확률을 공개해라. 예. 그러니까 자기들 확률을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온다. 진짜 이 캐릭이 나오는 게 맞냐. 그 캐릭을 뽑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쓴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술 개발팀 불러서 그냥 이거를 무제한으로 돌려서 그 카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보여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는 제가 모르고요. 실제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간담회에서 비공개로 그 카드가 나왔다는 정보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 랜덤 박스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아, 진짜. 저게 아니었어. 맵이나 좀 구경합시다. 물론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헤비 과금 유저들을 따로 불러서 뭔가 혜택을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아 콘솔로 그냥 아, 내지. 아까 저번 말대로 진짜 모바일로 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기분이 나쁜 가장 큰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나라 애니 시장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나라가 애니 시장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던 애니메이션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개판이 나와버려가지고, 야, 그 돈을 쓰고도 졌다고가 나왔는데 니들이 돈을 달라고? 그 뒤로는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이 확 끊겼어요. 예, 그래서 선두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아마겟돈이라든지 뭐였지 그때? 아,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하여튼 몇몇 애니가 개판을 그냥 쳤어요. 제작비는 있는 대로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애니 시장이 망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 솔직 담백 지설님 어서오세요. 원더풀 데이즈, 뭐 하여튼 몇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걔들이 사실상 그렇게 망가져 버리는 바람에 투자가 안 들어가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냥 심각했어요. 피아노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커버를 못 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만든다는 말을 못 하게 돼 버렸죠. 투자자가 안 붙으니까. 지금 이 게임이 세금을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이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뭐 이름이 어떻게 되지? 네, 거기서 투자를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예, 이건 세금입니다. 예, 이거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들어갔어요. 출발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오늘 어제 나온 게임입니다. 창세기전 4라는. 어제죠, 따지고 보면. 전액 세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일러스트 작가는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예, 김영태 작가였나? 불소 맞으신 분? 그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군진이라는 거야. 아르카나의 진영을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큰 개발비 200억 들었대요. 예를 들면 여기 이프리트의 동굴에는 매우 강한 불꽃 위습들이 많이 있어. 그냥 싸우면 물리칠 수 없지. 아니요, 온라인 게임입니다. 솔로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세픽스 마을에서 소브라는 아르카나를 훈련했었지? 기억나? 그 아르카나를 얻으면 화염 갑옷의 진이라는 군진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군진을 사용하려면, 아, 이제 우리나라 안 그래도 게임 이미지 엄청 안 좋은데. 선택해야 해. 소부 아르카나를 소지한 동안은 언제든 화염 갑옷의 진을 선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사용해. 다른 중소기업들 어쩌라고. 아르카나를 군진에 맞게 배치하면 특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사용할 군진은 화석성 마물의 공격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니 이프리티의 동굴에서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 자, 빙봉님 어서 오세요. 이처럼 적의 특성에 맞춰서 군진을 편성하는 게 좋아. 유용한 군진에 알맞게 배치하는 전략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는 거 잊지 마. 그렇죠. 우선 다른 적은 다음에 생각하고 지금은 여기부터 공략하자. 일러스트하고 성우진은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얘들이 일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봤어요. 예. 일러스트하고 근데 실제 화면은 괴리가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까 그 캐릭터도 어디 갔어?
나는 오픈 첫날이고 일러스트는 진짜 잘 그렸어요. 국내에서 이 정도 퀄리티는 없다고 봅니다. 자, BNJS 1989님 어서오세요. 이건 어떻게 지금 살짝 끊기는 건 네, 제 컴퓨터가 안 좋은 거라고 믿고 싶네요. 소세나님 어서오세요. 네, 모바일 게임에 딱 그 느낌 그 이상도 아니에요. 개발이 오래 걸렸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어. 예, PC 게임입니다. 피아노님. 설상가상 풀업이에요. 네, 여러분, 설상가상 풀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개발 길어졌는데 네. 막판에 그래픽 엔진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들었어요. 뭐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네. 옵션이 있어요. 지금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온 매우 높음이죠. 해상도는 방송국에서 낮춰놓은 건데 저 제 생각에도 거신 전기를 본 적은 없지만 예 저 최소한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스킬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 전투 아니에요. 열심히 스킬 쓰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 투자를 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 오픈한 게임입니다, 솔직님. 예, 이거 어제 오픈했어요. 어제 주식 올랐대요. 어제 근데 이 게임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네, 주식시장은 오픈되기 전에 열렸죠. 아, 그 주식시장이 야, 오픈되기 전에 끝났죠. 제가 차마 일반창을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창을 열면 사람들의 반응이 좀 가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알겠어. 격차하지 말아요 여러분. 킹덤 언더 파이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여기 지금 공개 채널이라 그래야 되나? 예,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 좀 너무 가격해서 열지는 못하겠어요. 아까 잠시 구경 좀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픽은 그렇다 쳐요. 예. 트옷에는 저에게 추억을 팔았지만 그 추억이 노가다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노가다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았는데. 라면씨 받으니 어서오세요. 네, 저도 트로세를 클베 때부터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라그나로크를 정말 즐겁게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김한선님 어서오세요. 노가다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대항시대5요? 전 그래도 그 카드 다 모았어요. 방패 팔려? 저 어떻게 빼지? 이거 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깔이 달라? 아마 음양이겠죠, 음양. 그 김영태 그분의 선배라고 들었습니다. 김영태 그분의 본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러스트 작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씩 그림체가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분이 템페스트 때 들어와가지고, 아닙니다, 템페스트 때부터 원래 들어와가지고. 사실 근데 템페스트 때 작업을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잘 없죠. 템페스트를 일러스트한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토니라는, 예, 일러스트 작가가 그렸는데요. 예,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템페스트 그 창세기전의 이름을 달고 나올 게임이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중간에 이제 노선이 변경되면서 급하게 창세기전 색깔을 입혀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토니와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엔딩 장면만 김영태가 그립니다. 토니가 그 전까지 다 그려놓고 엔딩만 김영태 김영태 그분이 그때부터 그렸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창세기전 3부터는 이제 전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뭐 거의 뭐 느낌 완전 달라졌죠. 그렇죠. 근데 김영태 씨하고 이제 창세기전의 인연은 원래는 이제 템페스트부터거든요. 그분의 와이프도, 야, 그분의 이제 와이프도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코스튬 플레이어도 하셨고. 하, 그렇죠. 설치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으니. 마기면은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그거 일본의 그 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재밌게 보긴 봤는데. 아, 그쪽 그거요? 네, 설치가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이벤트나 받아보자. 전엔 그래도 아 메디치까지 받았는데 그 나중에 오긴 왔죠. 이벤트 그러게요. 얘들이 얘 일러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먹고 살아다님도 그만 아시겠네. 최윤규 실장 맞죠? 그분이 홈페이지에 사과글이 아니라 그거 호명글 올려놓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게임이 마그나카타 발매되자마자 홈페이지에다 글 적었다 개까인 거. 와, 나 쌍욕 나오던데 그거. 예. 그 뒤로는 그냥 정이 확 떨어져서. 예, 여러분. 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저 호그로 보이는 불리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룬의 아이들도 정권을 다 들고 있어요. 지금은 윈터라우 3건 정도 빼고 다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데모닉하고 윈터라우를 다 샀었는데 엄청 기대했는데 소설을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스피 샤르는 어떻게 됐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막시미는 그렇게 어떻게 됐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악투러스가 진짜 음성만 넣었어도 진짜 그 평가는 달라졌을 텐데. 뭐 그란디아 때문에 말이 많긴 했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야, 그건 뭐 강철 제국 때부터 손놀이가 계속 붙었던 거니까. 결국 근데 그 엔진은 뭐 나중에 잘 써먹었잖아요. 라그나로크에서. 예, 진짜 잘 써먹었죠. 자, 3도크님 어서오세요. 글쎄요, 뭐 게임의 재미는 개인 취향 차이라서. 하, 이를 어쩐다. 재밌는 사람한테는 재밌는 거고. 하, 이를 어쩐다. 예,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남에게 부정당하면 그거 기분 좋을 사람은 없으니까. 뭐 걔네 취향은 존중해줍시다. 한국 건 아닙니다. 예. 게임도 딱 게임마다 장점이 있고 즐기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일단 제 추억에 그러니까 그란디아도 몇 년층이 꽤 있는 거고, 저도 그란디아는 지금 CD를 들고 있기 때문에. 투어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미 벌써 수출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실제로 일본 쪽에서 인기가 많았고 일본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하, 이를 어쩐다. 예, 그냥 그 뭐라고 하지? 등급이 낮은 카드들은 그냥 3D예요. 이를 어쩐다. 하, 이를 어쩐다. 뭐 돈콘만 하겠습니까? 자, 오님 어서오세요. 예, 그게 정말 잘 하긴 했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이 사실상 베타 테스트가 아니냐는 말이 있었죠. 한국 게이머들이 굉장히 분노에 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1위캔가봐요. 글쎄요, 저도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끊겨요 지금. 엄청 끊겨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얘기 했죠. 클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죠. 첫사랑이 십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얼굴 좀 보자길래 정말 말급이 차려입고 깔끔하게 가서 나갔는데 한 손에 정수기, 한 손에 옥장판, 그리고 가방 속엔 예, 보험 가입서를 들고 온 느낌? 속옷에도 저 오픈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픈이니까 끊긴다고 생각합시다. 서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서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 왜 땅바닥을 만들다 말았냐 너들. 야, 땅바닥을 왜 만들다 말았냐. 맵이 왜 이래? 자, 2차 클로즈 베타를 할 때도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했는데 내가 그래도 투옷에는 지그시 하긴 좋은 게임 아닌가요? 적당한 가금은 괜찮죠. 뽑기 시스템만 없으면 좋겠네요. 아니 진짜 랜덤 박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했어 이건. 그 처음에 만든 아이디어 누가 만든 거야 그거?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저는 도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게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던 게 트모세를 재밌게 즐기려면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트모세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자영하고 저희 누나는 예, 아직도 트모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긴 듣는데 예, 라그나로크 때 그 소소한 그런 약간의 로망을 느끼는 그 재미를 느끼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 킴 소울이님 어서오세요. 근데 노가다의 추억만 떠오른다고 예 맨날 한탄하시긴 하시던데. 자, 홍박세스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급하게 낸 걸까요? 그러니까요 캐릭 시스템에 내는 것들이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좋긴 한데 제가 그 클베 때부터 했었거든요. 트오세를 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게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한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팔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 스탯 초기화 같은 건 저도 굉장히 투옷을 많이 기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 라그나로크마저도 나중에 나왔으니까. 하, 자 이제 1회 중입니다. 1회. 아니 랭 초권이 없어요. 예, 빙봉님 알고 계시는군요. 그 베타 때는 랭크 초기화가 몇 번 있었어요. 패치되고 나면 랭크 초.. 예 아니요 경험치 카드가 아니라
전 캐릭터 랭크를 초기화해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없는 게,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레벨하고 스탯 다 주고, 예, 경험치 다 주고, 뭐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기술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솔직히 그런 거 돈 주고 파는 거는 뭐 뭔 문제가 있습니까? 돈 좀 파고 사면 되지. 가격이 터무니없어 많으면. 튕겼어. 아이 무슨 캐릭터 창이랑 장비 창만 열면 튕기냐? 아이템을 먹으면 뭐하냐 씨. 투옷에도 했었어요. 예, 열심히 했었는데 오픈하고 나서는 안 했네요. 클베트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내가 이 일러스트에 속아가지고 진짜 와 또 속는다. 아 내가 GS로 왜 봐가지고 씨. 컨셉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잘 그려놓고 왜 내가 하는 데가 다른 말이야 왜? 아니면 일단은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소프트맥스라는. 창세기전이랑 한창가봐요. 아이고 이제. 아, 큰일 났다. 이제 한동안 기사 엄청 많이 나오겠다. 야, 세금 어디다 썬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얘들 이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로딩 왜 이리 길어? 자, 보자. 지금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자, 문화부에서 20억 지원했고요. 문화부에서 20억 플러스 40억 지원했고요. 아, 20억 지원했고, 20억 또 지원했고, 투자자들이 40억 지원했고요. 자, 문화부가 지원 또 20억 했고요. 60억 들어갔네요. 2008년, 2009년, 2011년 세 번 통틀어서 60억 들어갔습니다. 세금. 예, 뭐 일단 정치적 발언은 보통 막는 편이긴 하지만, 예, 지금은 빙봉님의 말을 정말 적극,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정당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도 게임을 못 가서 한 달인데 언론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얘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 카드를 전부 다 모으면 채용기 실장은 남아있어요. 이걸 주거든요. 제가 그래도 클로즈 베타 때는 예, 메디치까지는 받아봤어요. 그때 이올리는 못 받았는데. 메디치는 강해요. 예. 클라우제비츠, 카나, 예, 이자벨 얘들은 다 강해요. 이게 아니, 저널이 아니야. 캐스트 가야 돼. 어떨 거야. 그래, 캐스트 가야 돼. 아, 이 캐스트 말고, 아르카나 캐스트 가야 돼. 아르카나 캐스트 어딨는데? 그렇지, 피구나. 저도 창세계전은, 예, 계속 좋아했었기 때문에, 예. 각성하는데 카드 5장 필요하던데요? 예, 이게 아바타인데요, 지금 이 캐릭이. 죄송해요. 저 지금 누르고 있어요, 열심히. 예, 응답 없음이 떴습니다. 여러분. 아바타 캐릭터, 예, 일러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어, 다시 안 튕겼어, 안 튕겼어. 예. 다니엘 공공님, 어서오세요. 예, 응답 벌써. 이게 지금 아바타가. 얘는 유일하게 제가 사냥하는 만큼 랩업이 되는 캐릭터예요.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멘토라는 걸로 이용해서요. 아바타한테 예, 멘토 카드를 넣으면 이 캐릭터의 스킬이나 방어구 뭐 무기를 예, 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시라노나 살라딘 같은 걸 넣어두면 제가 막 아수라 파천무 천지 파열무를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바타가 말이죠. 근데 아바타가 그렇게 쓰면 가장 좋은 점은 군진을 배치했을 때 코스트라는 게 들긴단 말이죠. 예.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얘기 없어서. 물어보시길래. 예, 코스트가 드는데 카드가 좋을수록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근데 아바타는 코스트가 무조건 제로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좋은 카드는 리쿠퍼님 어서오세요. 멘토로 돌려갖고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차 클베 때까지는 살라딘을 못 봤어요. 예, 쿠퍼님 어서오세요. 영자의 흐름이 자유롭지 않고 불안정하게 뒤엉켜있는 상태로 판단되는군요. 와, 진짜 잘 그렸다. 이분은 이번에 함께하게 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창세계전 챕터 1이 서포의 강수고 초창기 버전 딱 처음 부분 인페르노 감옥, 그다음 액트 2가 그 이올린이 이제 막 펜드래곤에서 나왔던 환경, 그리고 액트 3가 GS랑 이올린이 딱 만나는 장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액트 3까지 나왔죠? 아, 그렇군요. 신입이시면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겠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세상을 이룬 구성 중 하나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수처럼 영혼을 이루는 생명요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더빙 잘했다니까요? 결합해서 물질을 만든다면 영자가 모여서 영혼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영자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엉켜있다고요? 흔한 자연현상은 아닌 건가요? 네, 쉽게 볼 수는 없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영자는 우리가 있는 안타리안을 포함해서 물질계를 통해 흐릅니다. 원래라면 세대김님 어서 오세요. 물질계를 지나 순환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엉켜붙는 현상이 발생하더군요. 최근 다른 시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더군요.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가설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역사의 흐름이 변경되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시공간을 이동하는 스토리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해 뒤엉키게 되는 거죠. 역사가 바뀌게 되면 영자가 뒤엉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지금이 심각해.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냐?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알려진 새로운 현상이니까요.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혹시 뭔가 알게 되시면 알려주시겠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알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죠. 아, 이게 근데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거냐면 시간 괜찮은가? 조금 설명을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에버슈타인 길드장님, 이거 일단 이벤트 끝나고요. 실패에 대해 뭔가 알아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직 좀 영자 통신이라서 나오는 이펙트예요. 연락한 건 다른 일이지. 벤조일이 네임리스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달하지 않았나? 왜 자네들에게 맡겼는지. 혹시 이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500 때 생긴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너무 유능해서? 그런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 통신 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러스타 너무 심심하다고. 자네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네임리스에 관해서 말했어. 예, 이렇게 보고 좀 지루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책임이라뇨? 자네들은 네임리스를 처음 보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네만. 그리마 실험체니까 당연히 어디선가. 임페르노에 있던 비밀연구소. 이제 생각났는가? 자네들이 한바탕 하는 바람에 그리마 실험체가 빠져나왔지. 이래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자, 이 상경님 어서 오세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네요. 알아들었으니 다행이군. 그럼 내가 알아낸 유용한 정보를 주겠네. 자네가 있는 시공에 제피르 팰컨이라는 세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들이 네임리스를 처리하는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실상 자신들이 예, 스토리는 임페르노를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창세기전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근데 그 창세기전을 안 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자네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 예, 창세기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는 모르는 사람들이 저걸 이거에 관여 관심 가질까? 네임리스를 처리하지 않아도 잘 풀린다면 그렇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네. 이게 자네들이 그들과 접촉해서 꽃세나님도 저하고 느낌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고충이요? 시라노 본사인이 나옵니다. 그냥 네임리스가 보일 때마다 족족 다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공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제피르 벨커는 주신교의 반기를 드는 혁명단체. 그러니까요, 이 모르는 사람은 그들이 알 수가 없죠. 활동하면 주신교가 가만히 있지 않아. 오늘은 못 볼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가볼게요. 쭉쭉 우리가 가볼게요. 접촉하기는 일단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그래, 캐스트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야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도달했군. 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네. 딱 한 컷 나와요. 딱 한 컷. 그 시공에 성녀라고 추앙받는 여의사가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네. 그 의사의 이름은 에스메랄다. 제피르 팰컨에서 계속해서 참여를 요청할 정도의 능력자일세. 그녀를 구출하면 제피르 팰컨이 아이고, 샤를로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의사는 지금 어디에 납치되어 있죠? 그건 에스메랄다의 조수 리사나가 알 걸세. 틴도르 마을에 있으니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예, 나옵니다. 근데 그건 오늘 못 봐요. 좀 많이 가야 돼요. 예, 액트 1 마지막쯤에 나와요.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일단 저기 던전을 돌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전 전체 스토리가 메비우스라 그래가지고 예, 이어집니다. 계속 돌아요. 계속 돕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설명하면 이 안타리아 대륙에 예, 안타리아 대륙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아르케로 갔다가 아르케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안타리아 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돌다 보니까 얘들이 흔히들 말하는 이제 오차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시저였나?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즉 창세기전 4는 그 얘기입니다. 역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시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메비우스의 띠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전 4 내용입니다. 자, 과연 이 내용이 창세기전 전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예, 드래곤볼 그 온라인하고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예, 호선님 제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예, 이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이겁니다. 사실 창세기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새로운 스토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스토리 중간중간에 끼워넣기 식인데, 예, 성우님 말씀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적절합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기존 팬 외에는 신규 팬이 들어오기엔 너무나도 좁은 컨텐츠입니다. 가방도 작아. 가방도 다 열라면 뭐가 있어야 되나봐. 예, 근데 드래곤볼 온라인이 그래서 망했죠. 저도 드래곤볼 온라인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카드로 메디치, 이자벨, 클라우 제비츠 이런 아들을 얻어요. 근데 클라우 제비츠, 철가면, 살라딘, 시라노, 흑태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그냥 일러스 이쁜 카드지. 아, 그래요? 요즘 아들한테 삼국지 카드 유비 줘가지고 야 이게 유비 하고 줘봐, 유비는 뒤통수 치는 배신자라고 찢어버리지. 유비의 통수를 세 번 친다 하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여튼 와치독스는 왜 만들어가지고 씨. 알겠어. 예, 쿠폰이 안녕히 주무세요. 아,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손을 쏘아줄게요. 귀가 아파서. 나오겠죠? 이게 카드로 나올지 NPC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게임이 계속 버틴다면 이제. 지금 시나리오로서는 베라모드보단 베라딘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원하는 거잖아 나를. 아, 저희끼리 그냥 쿵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이 게임에. 모르는 사람은 이 스토리를 설명해줘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기존의 스토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예죠. 자, 꽃세나님 여기입니다. 시라노가 나오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 퀘스트를 완료할 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저씨의 동료냐고 물어보면서 저 혹시 남는 옷이 없냐고 물어봐요. 옷 좀 얻어와 달래요. 벤조엘 아저씨한테 가서 옷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남자 옷을 갖다 주라고 하면 남자 옷을 갖다 주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슈로데를 신규 여자가 유입 안 되는 이유와 같은 거죠. 슈로데를 신규 여자가 왜 합니까? 슈로데 하던 사람이라 하지. 아니 슈로데처럼 크로스오버라도 팍팍 넣어주던가.
그래서 초코 사람들이 말대로 1, 2, 3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게임의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1차 클로저 메타 때 대사가 엄청 많았어요. 사기가 부족합니다. 사기가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다고 느껴지죠? 그때는 더 많았대요. 자, 은만님 어서 오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짜증이 날 정도로 많았대요. 대사가. 그래서 대사를 줄인 거예요. 납작이! 새로 짰어야 돼. 아니면 그냥 리메이크나 하지. 예, 거의 비주얼 레벨 느낌이 나버렸죠. 아, 이제 잠은 깨네. 열받았더니 잠은 깨네. 그렇죠. 그라나다 에스파다도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좀 오래 가기라도 했는데. 자, 위대한 청춘님 어서오세요. 지금은 뭐 네. 이게 지금은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전원 후퇴가 이제는 돼요. 근데 이게 2차 클배 때는 안 됐습니다. 애들이 호전적이라서 도망을 안 가요. 네. 주인 아바타를 제거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건 뭔가 봐. 기분이 묘하네요. 보스 같은데. 일단 보스 같아요. 보스전이다. 힐 들어가고. 사기를 모아야겠어. 힐을 하기 위해서. 힐. 자, 뒤로 빠지고. 장판 정도는 피해야지, 그래도. 이건 네, 초코 사람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시라노는 보고 자야겠네요. 이게 안 됐어요, 2차 때는.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커스터마이즈는 아니고 아바타 중에서, 그러니까 아바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8개인가 10개 정도 중에서 예, 고르는 건 있는데 커스터마이즈는 아니에요. 그래도 2차 때는 커스터마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런 얼굴을 챙기셨구나. 캐릭터 얼굴을 3D로 나와버려가지고 아바타가 너무 안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바꾼 거래요. 그때는 아바타 너무 약했고요. 지금 아바타 좀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아니 강하고 약하고 따질 정도까지 레벨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진짜 버티고 버티고 일주일을 했어요. 클베 기간 내내 창세기전만 했어요. 방송도 창세기전만 하고. 그 영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다 있긴 한데 예, 일주일 내내 제가 화를 내고 있죠. 자, 하나 돌려봅시다. 자, 100개 45개. 저 이렇게 하니까 전설 확률이 0.3% 나오네요. 하, 자 휘기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봅시다.
24분 걸린대요. 영자 가속기가 제가 지금 있나요? 조합 가속제 써보죠. 초록색 카드인데? 누구냐 너? 저는 그때 200시간까지는 안 해도 100시간은 한 것 같아요. 아, 엘펜스톤은 지금 마을에 있습니다. 좋은 키버님 어서오세요. 엘펜스톤 같은 경우는 그 엘펜스톤 말하는 거 맞죠? 엘펜이나 엘펜이나 저는 헷갈리는데, 예, 걔는 그 마을에 있어요. 크로노노츠 그쪽 마을에 가면 서 있는데 일러스트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때 모르겠어요. 클베트는 일러스트는 없었는데. 근데 아직 이벤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자, 시라노까지만 먼저 만나봅시다. 경험치인가? 경험치인가 본데? 아, 캐릭터도 경험치를 먹는구나, 그냥. 저런 시스템도 좀 바뀌었네. 뭐, 나무만 후지겠습니까? 어떡하냐 이거. 레브 어떡하냐.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옷을 받았어요. 여분의 옷을 받았어요. 자, 그래도 창세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한 분인 것 같으니까. 자, 시라노까지만 봐봅시다. 오늘은 오늘이지 오늘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라노 카드를 1차 클베 때는 마지막에 뿌렸거든요. 전원에게 다 지급을 했었는데, 예, 아수라 파천물 쓰진 않고 천지 파열물을 썼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던전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시라노 던전만 들어가면 봐요. 이제 근데 진짜 짧게 나와요. 근데 예, 그니까 뭐랄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창세기전은 이런 느낌으로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죠. 에스코올라인은 뭐죠? 전 제가 그 게임을 잘 모르겠네요. 온라인 게임 보통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창세기전이니까 했지. 보통 온라인 게임은 클베나 오베 때만 살짝 하고 빠지는 쪽이라서. 자, 트리플 K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창세기전 팬이라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영웅들이 슬쩍슬쩍 나오는 이런 느낌은 솔직히 좀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거 하나만 믿고 참고 했어요. 중간중간에 막 이올린 나오고 막 라시드 왔다갔다 하고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거 하나를 참고 계속 버티기에는 아, 오피리언은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 일러스트 진짜 이쁘거든요. 자, 얘한테 말 걸면 돼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시라노 성우가 포함됐을까요? 나왔죠, 시라노 번스타인. 고맙구나면서. 엔젤님 어서오세요. 자, 도움 받았으니 감사를 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본편에 원래 없던 내용이죠, 창세기 전에, 실제에서는. 그러니까 감옥을 탈출하고 나서 지금의 이 옷을 구하는 건 시라노가 구해준 게 아니라 얘가 구해줬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시라노는 제수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일러스 마을로 가는 사막을 지나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칼을 못 쓴다고 했던가 하면서. 예. 자,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이럽스를 거래하는 상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 부탁해서 하마께 사막을 건너면 사이럽스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이럽스를 가는 것도 얘 도움 때문에 알게 됐다는 그런 사이드 스토리인 거죠. 캐럴, 그러니까 얘도 제피르 펠건의 원래 부대장이거든요. 시라노 본스타인이다. 그럼 하면서 이러고 가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재미 때문에 버텼어요. 2차 클베 때. 중간중간에 깨알 영웅들이 있어요. 예.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건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끝이거든요, 이게. 일러가, 아, 전 잘 그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일러스트는 진짜 잘 만들었다니까요. 그 복수심에 불타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메디치, 막 이자벨, 클라우제비츠, 막 그런 아들을, 카나 이런 아들을 써봤는데, 시라노 제가 못 써봐가지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추억팔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새로 나온 사람들 저렇게 되고 무슨 감흥이 있겠어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전 아는 사람이나 저거 보면서 와 시라노다 이거지. 이 게임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다 보니까 좀 아쉽죠. 일단은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